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일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앞에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개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단이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의견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된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오늘 금요일에 보는 또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를 개인적으로는 고난주간처럼 보내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절부터 십절까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옷가지와 또나뭇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그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환영식이었습니다. 세가랴 구장 구절에 보니깐 보라 내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에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의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줄 경제적으로 그들이 먹여 살릴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고 또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돌변하여서 그런 환호성이 예수님을 향한 아우성으로 바뀌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그런 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대와 내 욕구, 내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마음의 그런 원망을 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 예수님 그분 자체가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에.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른 채 그런 다른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또 바라고 원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면 그 생명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손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모여서 기쁨과 그런 은혜를 나눴던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기뻐했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심한 어, 그,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쫓겨남까지 당하였지만 그들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기뻐하라고 빌보 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기뻐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에게도 이 감옥에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종려 주일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기쁨의 환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헷갈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단임 목사님께서 종려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뜨거운 기쁨과 찬양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말씀이 전해 주시기를 제자들의 앞날에는 무서운 시험이 닥쳐오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찬양하였기에 그들은 십자가 고난의 시련을 지나 부활의 주님을 뵙는 영광의 자리로 갈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료주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일 이후부터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리는 기쁨과 찬양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봅니다 나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기쁨과 찬양이 지금 내 안에서도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의 믿음이시라면 그 기쁨을 한 번쯤은 다 누려보셨을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기쁨과 찬양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영적인 미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괴와 성도들을 향한 비방과 핍박은 날로, 날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최근 들어서 한번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해 전에 제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주목자 성도님을 세례 문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그 작성하신 간증문을 읽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증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했나 싶고,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간증문 첫 구절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목자 성도님이 우리가 다 알듯이 그에게는 가족도 없고, 삶도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라고 이 말로 간증문을 시작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가정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도 풀려지지 않고 결국 남은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외롭고 배고프고 슬픔과 분노만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인도되어 나왔습니다. 10주에 10주 양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모자를 꾹 눌러쓰고 앞에 있는 양육자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이 진행되면서 3주 될 때부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모자를 벗기 시작했고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길렀던 머리까지도 자르고 세례문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중군 마지막에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진 게 정말 신기합니다 행복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멀리 있는 애들한테 아빠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를 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진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세례문답 받으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고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실 때한번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부어 주시는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은 날로 더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려 주일 종려 주일 저녁에 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로 이동하셨습니다 베단이에서 하룻밤을 묵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하신 일은 두 가지셨습니다 먼저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고 또한 가지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것을 뿌리채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 상과 비둘기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치고는 참 과격한 모습입니다. 이두 사건은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마르게 하신 일이나 성전에 가서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일들.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를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화려한 제사 의식만 남아있는,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선 완전히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지하신 장소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던 성전, 그렇지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이스라엘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쁜 무성했습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예배에 있었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열매는 그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이런 말을 우리는 도저히 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 나무가 우리였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무늬만 남아있는 그 성전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애쓰고 그렇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자절과 납신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병든 나무였고 우리가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무늬만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눈이 열리고 나면 그때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나무가 살아나고 또임재가 사라진 성전이 회복되는 길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 나무, 그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기에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한 줄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뿌리째까지 말라버려서 죽는 일,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인 것입니다. 무늬만 남아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일,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 째까지 마르게 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성전을 후에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재성,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뿌리째까지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고, 성전이, 우리가 세웠던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 무화, 무화과 나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요? 뿌리째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사는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잘라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하면 되면 접붙임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우리가 성전으로 삼, 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아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죽어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을 깨닫고 촌인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세에 노예선의 소유주의자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748년 5월 10일에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릴 적부터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했지만 그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폭풍우는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노예선의 선장직을 떠나서 후에 그가 목사의 길, 목사의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해 갔지만 늘이뻐르처럼이뻐처럼 하는 이뻐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우리에게 큰 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찬양이 있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더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What'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게 되었던 것인가요? 그는 먼저는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몰랐지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니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눈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지? 오즈 브라이번 나우 번 나우 아이씨.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존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은혜가 열려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두번 나눠 기도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9절과 십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산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산송아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는 길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영접한 자의 기쁨과 찬송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과 혼란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하나님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두손 들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내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쁨 없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닥친 다 날지라도 하나님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 주셔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셔서.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미혹이 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이 클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3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입사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입사기만 무성하지만 아무런 여임에도 맺을 수 없는 병든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 무늬만 남아 있는 성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예수님께 접붙임할 때, 우리가 사는 길임을 이 시간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고 강도의 속을 같은 성전이었음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예수님 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름 마음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